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완벽한 것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완벽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안 완벽한 인트로인데? 뭐지?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 완벽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완벽함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거 계속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추구를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그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걸 완벽하다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완벽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완벽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가 완벽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완벽하다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생각도 비슷해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이라는 말이 있죠. 완벽주의자들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이제 부지런한 완벽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계속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치 너와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약간 후자 쪽에 좀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데 이왕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잘하고 싶기 때문에 애매하게 할 거면 뭔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평소에 부지런하게 지내지 못함에 대한 핑계이기도 한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완벽하다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 상태 그게 가장 그냥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 가장 적당한 상태가 아닌가 적절한 상태가 아닌가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적당한 상태만 잘 유지하고 살아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주도 그렇잖아요 완벽한 연주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아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들은 있죠 완벽해 그쵸. 보이는 것들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있는데 그게 이제 연주자의 입장에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노트가 정말 완벽하게 자기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자기의 마음에 들게 정말 자기의 예상대로 똑 떨어지게 나오는 연주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는 오히려 자기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 프레이즈도 있을 것이고 더 잘된 연주도 있을 것이고 아쉽거나 예상하지 못했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프로페셔널이니까 그거를 다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느낌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노력하는 거지 그렇죠 똑떨어지는... 제가 정말 똑 떨어지게 정말 멋있게 딱 쳤어 근데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이 와서 그걸 쳐 그럼 더 이상 완벽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치는 건 완벽한 것인가?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떤 누군가한테는 그게 약간 뽐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 네. 그렇죠 진짜 아무리 완벽한 연주면 뭐해 보는 사람이 그걸 갖고 그렇죠. 완벽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렇죠. 의미 없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맞아요 네 적당한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음을 추구하는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부릴 것인가 네,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완벽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을 조금 조절을 하셔서 좀 더 편한 멘탈로 네, 삶의 방식과 그리고 연주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을 그렇죠 네, 적정선으로 조절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콜트 클래식 기타 CC7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저희 이제 인트로를 연결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안 해. 뭘 굳이 연결을 해? 귀찮은 것 같아. 이제 굳이 뭘 엮을 필요가 뭐가 있어? 좋아요. 네. 자 오늘은 콜트의 클래식 기타 CC7인데요. 이게 콜트 AC가 있고 CEC가 있는데 AC는 이제 너트너비 52mm 나오는 클래시컬 클래식이고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하는 CEC7이 45mm 너트너비가 나오는 하이브리드 클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어쿠스틱 같아요 네 그래서 바디 이제 뭐 두께라든가 뭐 이런 넷감이라든가 뭐 프렛 붙는 그 여기 그렇죠, 바디에 14에서. 보면 네 프렛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간 좀 치기 편하게 개량이 그렇죠.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완벽한 개량이란 과연 있는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그렇죠. 네. 지금 가격은 536,000원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CEC3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30만원대. 뭐 콜트 클래식 기타들은 사실 가격대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비싼 가격대 클래식 기타들 보다는 이렇게 뭐 엔트리급 20만원에서 50만원 요 사이 모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엄청나게 대단히 고득점을
어쿠스틱 기타만큼 잘 받아가진 않았어요. 네, 그냥 보급형의 느낌. 7, 8.4인 네. 그냥 뭐 이 정도 받았었는데 오늘 이제 스쿼드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 50만 원 아래의 이제 엔트리급에서는 콜트는 확실히 클래식보다는 어쿠스틱 초강세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첫 그 스쿼드를 하는 게 앞으로의 그런 클래식 기타 점수에 콜트의 전반적인 그런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친구가 어깨가 꽤 무겁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53만 6천원에 할인가 가지고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2.5cm, 무게는 1.81kg, 두께 81mm, 구프렛 뒤뚤레 77mm입니다. 내추럴 글로시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쉐입은 SFX 쉐입, 이게 개량형 클래식 쉐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상판은 솔리드 레드 시더, 축구판은 포페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늬가 굉장히 짙은 포페로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피니쉬는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는 마호가니하고 가로치고 팔라퀴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마호가니라기보다는 마호가니와 비슷한 대체목. 네, 너트너비 45mm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쪽 딱 잡아보면 어쿠스틱 같은 느낌이 딱 맞아요. 나죠. 지판은 오방콜 사용되어 있고요. 전부 다 뭐 목재 구성 자체는 조금 이제 독특한 목재들 많이 사용되어 있네요. 스케일 길이 643mm, 그리고 프리앰프는 피쉬맨의 프리시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방콜 브릿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보다는 조금 더 바디가 컴팩트한데도 꽤 깊은 사운드가 나네요. 이게 클래시컬한 곡을 칠 때보다는 좀 가벼워요. 확실히 가벼운데 이런 가요 같은 느낌의 반주 같은 느낌을 치니까 조금 깊게 들려요. 네네. 그렇죠? 그 저가요보다는 확실히 느낌이 아 그럼요. 유심히 들어보면 그 계량 기타에서 나는 그 사운드가 살짝 있죠. 맞아요. 장난감 소리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 가벼운 줄소리가 살짝 있어요. 뭐랄까 서스테인도 그렇고 클래식이다 보니까 클래식이 서스테인 긴 게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깊이도 가지고 있고 뭐랄까 나는 엔트리는 아니야. 느낌이 예. 엔트리를 아니야 느낌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난감 소리까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 계량형의 클래식에서 들을 수 있는 약간의 그 팝적이고 가벼운 그렇죠, 사운드가 맞아요. 있다. 요거 그럼 좀 더 강한 주법들로 좀 연주를 좀 해볼게요. 강한 주법으로 네. 보겠습니다. 이런 거 했을 때 약간 부딪히면서 약간 버진 같은 소리가 많이 나죠. 이런 그쵸. 소리. 요런 게 이제 계량형의 이런 사운드가 나네요. 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계량형으로 나왔는 애들 중에서 그리고 앰프가 달려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앰프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아마, 네, 아마도 앰프 들어볼게요. 그런 어떤 이렇게 컨덴서로 녹음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기대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네요. 지금 톤 안 만진 거거든요. 네, 그 푸고고 쳤는데도 꽤나 괜찮은 톤이 나옵니다.
사운드. 이것도 좀 더 받아주죠. 저음은 풍성하게 나오는데 하이 쪽에 그 날카로운 사운드가 있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사운드가 있죠. 땡땡 하는 소리. 엔텍스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네. 사운드가 조금 나오죠. 근데 기본적으로 네. 확실히 엔트리는 아니다라는 게 확실히 티가 맞습니다. 나는 사운드였습니다. 충분히 그 이제 좀 강하지 않은 아르페지오 위주의 주법을 음흠. 했을 때는 그런 어떤 깊이라든가 톤의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앰프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네요. 자,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포마베베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포마베베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포마베베. 자, 이렇게 콜트 클래식 기타 CEC7 오늘 같이 연주를 잘 들어봤고요. 바로 한 줄평 드리고 네. 스쿼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자체가 뭐랄까 깊이도 조금 있고 그리고 완전히 클래시컬하다고 보기도 조금 어렵고 계량형으로 좀 적절하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담은 계량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클래식을 담은 계량. 네, 처음에 클래식 기타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시작을 할 때 이런 약간 계량형을 가져가시면은 초반의 실력을 키우는 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클래식 기타를 배우신 게 아니고 어쿠스틱 기타를 치시던 분들이 시작하기 좋은 기타가 아닌가. 실력을 빨리 키울 수 있다라는 느낌에서 빨리 키움. 빨리. 아까 그 팔라키움 사용. 팔라키움. 네. 빨리 키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돌려볼게요. 스쿼드 시스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게 초반에 우리가 그 어떤 기준점들을 같이 합의점을 찾는 한 두 달 정도의 훈련 기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끼리 그거를 이제 베타 테스트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베타 테스트 너무 오래 했나? 그러니까 너무 왜 이렇게 서로 그냥 안 보고 딱 썼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 궁금해. 제가 먼저 썼거든요. 네. 먼저 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명호 씨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운드 22점, 가성비 14점, 그리고 편의성 14점, 디자인 14점, 총점 64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21점, 그리고 가성비 14점, 편의성 15점, 디자인 14점 해서 총점 64점. 동점. 똑같습니다. 네, 평균은 64. 네, 확실히 콜트의 클래식은 70을 넘기에는 조금 쉽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명음씨하고 저하고 사운드는 그냥 딱 고 가격대 선에서 막 그렇게 좋은 점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네. 점수도 아닌 그냥 뭐 무난하다 싶은 그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가성비도 원래 콜트가 한 16, 17 이상 그렇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제 가격이 5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가성비 쪽에서도 약간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유저빌리티 편의성 쪽에서는 어쨌든 연주감이 편하고 앰프 뭐 사용 활용도도 좋고 앰프 소리도 좋고 해서 조금 1점을 더 드렸고요. 디자인은 뭐 무난합니다. 그래서 뭐 14, 14 이렇게 나왔네요. 64점
네, 그냥 선방했다. 선방. 요 정도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CEC7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탐이 벌써 1000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오늘이 999회라는 소리잖아. 와, 이거 대박이네요. 우리 그러면 인트로가 1000회를 기념해서 바뀌는 건가요? 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조금 건가요? 바뀌지, 네. 바뀌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들으셨던 인트로와 다른 새로운 인트로와 함께 저희가 1000회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건 할 건 아니고요. 맞아요? 그냥 와 천내다 하고 그냥 리뷰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콜트의 어쿠스틱 기타 MR710FMD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